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 서울 LG 트윈스의 팀 간 10차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김지찬, 2번 이재현, 3번 구자욱, 4번 데이빗 맥키넌, 5번 김영웅, 6번 박병호, 7번 윤정빈, 2.92의 평균 자책점, 14경기 모두 선발로 올라왔고 7승 3패. 1번 타자 홍창길, 2번 박혜민,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딘, 5번 박동원, 6번 문보경, 7번 후번역 페이스 켈리 선수가 역대 LG 트윈스의 최장수 외국인 투수이면서 빅게임 픽처이기도 합니다. 오스틴 선수의 아내가 예전 NBA 피닉스 선즈의 이번에 왼쪽으로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오스틴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늦추고 있습니다.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 처음부터 뒤로 갔으면 이건 이렇게 넘기는 타구가 아니거든요. 예. 3볼도 스트라이크. 바깥쪽 볼입니다. ABS는 역시 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풀 카운트. 오른쪽으로 갑니다. 타구로 탄자 타구로 문보경의 선제 3런. 원태인 상대 선취점 그리고 2점. 이제는 석적제 트윈스 문보경입니다. LG 트윈스 3-2에서 체인지업인데 한 손을 넣으면서 배트를 툭 던져줬거든요. 그것이 딱 원심력이 이용이 돼서 힘이 실리면서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신민재입니다. 유격수. 오! 이재현 앞에서 불규칙 파울. 순식간에 이 타구가 속구침과 동시에 얘기를 하다 보면 1루에서 세이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바운드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9번 타자 안익훈 선수입니다. 주전의 스타트. 와, 예측 출발을 해버렸어요. 네. 이미 안 거죠. 네. 그래서 아예 타구는 2루간을 뚫었습니다. 안익훈 한타. 득점권 주자 3루도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몸을 던지는 신민재 득점. 안익훈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는 4-0 LG 트윈스. 쉽게 아웃카운트를 못 만들고 있어요. 예, 투자는 스타트 그리고 2루수 잡고 2루는 눈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투아웃 투자는 2루. 8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오 키를 넘길 뻔한 타구 우익수 윤정빈 선수가 건져냅니다. 잘루는 2루입니다. 하지만 대거 넉점을 만들고 있는 LG 트윈스의 타선입니다. 자세요. 타격 스트라이드 동작. 네. 이게 아니더군요. 예, 토탭으로 바꾼. 예. 윤정빈입니다. 2루수 정면 원아웃. 4구 빠른 볼 유격수 정면 후보녀. 바운드가 맞지 않아서. 네. 머리가 들렸습니다. 부상 없이 시즌 페널티에서는 갈 수 있어도 옐로 스태시 페이스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오스틴 딘이 직접 페이스를 밟습니다. 3이닝 연속 3자 범퇴로 끝내는 LG의 케이시 켈리입니다. 잠실입니다. 판 수치가 1.3대 원태인의 상대 전적입니다. 왼쪽에 떴고 좌익수 유격수 빠지고 오! 좌익수 구자욱이 벤트레그 슬라이딩으로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추춤추만 했다고 한다면. 네. 그냥 놔둘 뻔했어요. 그렇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빠른 볼 먹혔고 왼쪽에 뜹니다. 3루수 김영웅 워닝 트랙 잡아냅니다. 투아웃. 궁금해집니다. 네. 5구 빠른 볼이군요. 오른쪽으로 밀어냈고 우익수 윤정빈 담장 앞에서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최초의 3자 범퇴 이닝 바로 삼성의 선발 원태인 선수입니다. 열지 못하게 꼭꼭 걸어잠그고 있는 켈리입니다. 투수 정면 역시 대야수 출신이라. 네. 수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오늘 첫 타석 우익수 플라이 높은 볼에 따라 나오는 김영웅 중견수 박혜민이 내려옵니다. 투아웃.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앤투 바깥쪽 삼진. 오늘 5이닝 완벽한 케이시 켈리. 우리가 알던 케이시 켈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윤정빈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몸쪽입니다. 3진 투아웃. 3번 타자 김현수 2구째는 왼쪽에 떴고 좌익수 구자욱이 뜬공을 한참 바라봅니다. 결국 다시 한번 3자 범퇴 이닝으로 2번 이닝을 끝내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힘있게 돌립니다. 2루간을 꿰뚫는 박동원의 안타. 원태인의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 표정이 보고 싶네요. 2구 높게 뜹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지찬 투아웃. 신감이 너무 넘쳤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스윙 스트라이크. 잘로 1루로 남습니다. 이제는 원태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가지고 빠르게 공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구째 1루수. 오, 볼을 잡다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1루가 피었고 베이스 터치. 자, 다시 파울 콜로 바꿨어요. 그런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밑에 그냥 한번 타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웃으로 최종 판정이 나왔고 결국 페어볼이라는 판정이었어요. 오늘 삼진과 땅볼 높게 뜹니다. 좌중간에 떴고 중견수 박혜민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그만큼 볼이 좋다는 거예요. 네. 3구 높은 볼을 받아치고 있고 이 타구는 막혔어요. 유격수 뜬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격수 구본혁 7회까지도 완벽한 케이스 켈리. 잠실 야구장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5구 오른쪽에 날아갑니다. 이 타구는 우익수. 우익수 워닝 트랙 앞에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손목을 빨리 쓰는 선수들이. 7구째는 1루수 오스틴 딘 정면으로 갑니다. 투아웃. 뭔가를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6번 타자 박병호 삼진. 3구 스윙. 이제 어려움을 뚫고 박병호 선수가 결국 만들어낼 것인지. 2&2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8이닝 퍼펙트 케이스 켈리. 서울 잠실 야구장입니다. 조금 전에 마운드에 올라와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외던 케이스 켈리. 네. 선수입니다. 선두 타자 윤정빈 2구째는 이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 케이스 켈리의 퍼펙트를 끌어냅니다. 삼성 라이온즈 오늘 경기 첫 번째 출루 첫 번째 안타 윤정빈. 양 팀을 응원하지 않는 가운데 응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 그 대기록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일단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받아쳤어요. 예. 켈리, 박동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윤정빈 선수가 토탭 스트라이드를 하면서 몸이 나가지 않는 선수잖아요. 네. 투투 날카롭게 돌립니다. 3루수 몸으로 받쳐놓고 앞선 주자 2루 그리고 1루 순식간에 더블 플레이 투아웃. 이제 타석에 9번 타자 안주영 대신 대타 김원곤 선수입니다. 우중간으로 향했고 우익수 뜬 공을 잡아냅니다. 켈리 선수가 퍼펙트는 깨졌습니다. 예. 요즘 보기 드물게 지금 9회 완봉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사사구 9이닝 완봉승을 따내는 케이시 켈리. 우리가 알던 그 강력한 케이시 켈리의 완벽한 귀환입니다. 오늘 켈리 선수가 그동안에는 정말 불안불안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닝 초반부터 빠른 볼에 힘도 있고 빠른 볼에 힘이 있다 보니까 경기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느낌도 네. 빨라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 타자들이 정타를 시킬 수가 없었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